아니 비 아니 모자 없으세요? 근데 모자는 드릴게요. 아. 네. 와 아니 괜찮습니다. 모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아유 머리 맞죠. 와 바람이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약한 편이에요. 이게 약한 거예요? 네 이거 와 비가 저는 차 타고 같이 가시죠. 네, 파이팅입니다. 겨울에 이거 잘 어울리나요, 저? 아, 귀여우십니다. 네, 잘 어울립니다. 아, 근데 바람이 아... 거의 위에서는 지금 태풍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붑니다. 맞죠. 여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뭐지 탑 이래 조금 열어놓고 방칸 열어놓고 가면은 한번 날아가서 분실이 한 두 번 정도 된 적이 있어요. 여기 한 덤프라가 날아가서. 네, 네. 네, 여기는 제 코스치고는 약한 편입니다. 아, 저 아까 우산도 한번 뒤집혔어요. 아, 맞죠. 여기는 뒤집히는데 다른 데 가면 부서집니다. 그냥 이게 문이 안 열려요. 제 남자 힘으로 아... 하려고 해도. 아, 문이 안 열리죠. 네, 아, 꽉해요. 아, 그건 좀. 아, 진짜.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. 진짜 힘들게 열어야 돼요. 여자들은 못 열어요. 아 그래요? 네 바람이 여자들은 못 열어요? 네 진짜 못 열어요. 남자 차별하시는 거예요? 아 아닙니다.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. 저 여자 좋아합니다. 어? 사장님 혹시 올 예. 아파트신가요? 아 아닙니다. 여기가 어째 보면 제일 수량은 적지만은 아파트 상태는 제일 컨디션 좋고. 네, 되게 좋은데. 그 다음에는 이제 주공 5층짜리 막 이제 계단 타야 되는 거. 저희는 시장 빼고 종류가 다 있어요. 어, 잡아주셔도 돼요. 아우 죄송한데 네. 안 잡고 있었습니다. 아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바닥이. 네 요즘 조심하세요. 너무 네. 너무 날렵하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? 신발도 약간 이런 거 일반으로 안 신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아, 걸로 사시는 뭐 미끄럼 방지 같은 거. 네 그런 미끄럼 신발. 방지도 되고 확실히 좋아요. 아 이거 눈 같은 거에도. 네 눈은 안 밟아봐서 모르겠습니다. 아 눈이 안 오구나. 네 부산은 눈 걱정을 안 해서 됩니다. 아, 좋다. 지금 어, 안녕하세요 사장님. 네, 반갑습니다. 카메라 있어놓으니까 사장님들 원래 맨날 말 걸고 이러는데 오늘 부끄러워가 그냥 바로 바뀌네. 여기 뭐 다들 알고 지내니까는 네. 저희는 뭐 탑 택배사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잘 사이좋게 잘 지내거든요. 서로 보면 반가워. 음료수 주고 뭐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그리고 또 다른 택배는 사진을 안 찍으니까 네. 막 한두 개짜리 많거든요. 그런 거 제가 엎어서 해주고 이렇게 타 택배사 분들이랑 예. 잘 지내면 좋은 점이 있나요? 좋은 점이요? 타 택배사는 좋을 수도 있겠다. 우리가 한 번씩 들어주고 이래 하니까. 근데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째 보면 제일 많이 마주치는 분들이니까 이제 뭐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죠. 그냥 서로 힘든 거 얘기도 하고 제가 뭐 솔직히 같은 대리점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또 일반 택배 또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 다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어? 같은 대리점 그 저희 같은 HR 사람들끼리는 네.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? 아니고 그게 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아... 네, 그 팀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개인적인 거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일도 힘든데 그런 얘기가 힘 빠지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그런 얘기해도 막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분위기가 바뀌는잖아요. 그 아침에 아까 예. 희도님이 예. 저한테 뭐 수입 들으면 놀라실 거라고 그랬나? 아 예예예 예. 좀 그런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. 맞죠? 아 예 맞습니다. 왜 놀래나요? 어 뭐 이게 많은 분들이 뭐 광고를 할 때 월 500 보장 뭐 좀 많이 하면 어, 월 1000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벌고 있습니다. 얼마 정도씩? 보여드릴까요? 보여줘봤자 안 믿는 불편러들이 많기에 수입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
하루에 몇 개씩 배송을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일평균적으로 네. 제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수수료를 받으려면 600에서 620개 정도를 소화한다고 생각하면 돼. 일평균, 그러니까 한 달 평균 쭉 했을 때. 그러면 적은 날은 오늘같이 주말이나 이렇게 적은 날은 550개 반품 포함해서 네네. 뭐 많은 날은 뭐 한 780개 뭐 이렇게까지 되죠. 거의 800개 가까이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? 그거는 거의 기록. 그러니까 최고 많이 했을 네, 때? 네, 최고 많이 했을 때 780인가? 근데 이제 또 그 저희 뭐 유튜브 영상도 자주 보신다 했으니까 네. 제 댓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, 엄청 보죠. 제가 몇 번 네. 썼다가 지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네. 달릴 예상 댓글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? 아, 저도 뭐 꿀아웃겠지. 어디 몰질이 많겠지. 왜 잘하는 사람도 안 찍냐. 저래 버는 사람도 있는데 월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 않냐 뭐 다양하겠죠. 근데 약간 그거는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. 물론 하루에 150개 하신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봤을 때 야 150개 가지고 생활이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백업할 때 본 분은 가게를 하시면서 낮에 이제 150개 하셔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 조금씩만 하시는 거예요? 일부러 많이 나오는 걸 안 좋아하시거든요. 뭐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갖다 줄게 800개 이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촬영 때문에 지금. 아, 아니. 그냥 원래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거는 제가 가요. 왜냐면 저분들이랑 한번 동이 겹치면 서로 계속 겹치니까 한번 먼저 가면 이제 안 겹치잖아요.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. 되게 대단한 선의로 가는 건 아닙니다. 올라가요. 걸어갈게요. 3층까지 와서. 3층이면 타고 가면 안 돼요? 아, 저 1층인데 1층 사시니까 아, 그 아마 내가 그때 그 영상 봤거든요. 저 한지 팀장님이랑 찍은 거 빼라는데 부가세 기름값? 뭐 차 할부로 했으면 차값? 네. 무슨 식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식대? 자기가 알아서 네. 그렇죠, 이거는 아, 저도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좀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그 직장인 그 연봉 같은 거 보통 남들한테 얘기할 때 또 세전 연봉 말하잖아요. 그쵸 그쵸. 말하고 내 출퇴근할 때 뭐 차 유지비 기름값 이런 거 빼서 그리고 점심 이런 것도 다 식대 빼고 내 연봉 얼마 받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저. 그렇게 따지면 차 감가는 또 얘기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건 같아. 그냥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 솔직히 안 잡힐 거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. 그거는 그냥 저는 그 지출은 개인 생활비 지출로 뺍니다. 그게 뭐 밥 식대 보시면 알겠지만 밥 먹을 시간 여기 있어요. 화장실도 딱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정해놓고 가거든요. 안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아 화장실도 가는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건 너무 네. 가혹한 거 아닌가요? 이게 저는 뭐 이제 다른 사람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동선 낭비 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나름의 저희 시스템이 있거든요. 물론 둘이서 하지만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캠프 가서 2차 씻기 전에 한번 이용하고 그래 정해져 있어. 그냥 화장실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때 아까 전에 네. 희도님이 네.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셨거든요. 아, 네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어떻게 만족하시나요? 만족하죠 당연히. 뭐. 약간 자랑하시듯이 얘기하시던데. 아 그랬어요? 네. 근데 뭐 그만큼 고생하는데 벌어야죠. 수고해. 아 이제 또 여기 내려주고 가시는 거예요? 네. 화이팅입니다.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배우자분은 약간 편한 아 예. 네 주시고 좀 주신대. 아, 예. 제가 해야죠. 그래 해야죠. 아 네.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.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. 저희가 진짜 서로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 만났거든요. 경기도에서 만났어요. 아 진짜요? 네 진짜 뭐라 해야 될까. 그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. 아, 안 죽어줘서 고맙다고. 그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버텼냐고. 서로 진짜 힘들 때 만나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또 저희가 올린 이 영상 보고 김진성 이사님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삶이 정말 많이
컸어요. 지금 단순히 금액을 많이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사람처럼 다녔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더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하더니 일단은 정리 다 됐으면 좋겠죠. 현도님 이제 끝인가요? 아 끝났습니다.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났네요. 네 신축 개꿀 라우트? 아 예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. 직원들도 많지만 뭐 꿀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내가 타는 라우트인데 잘 타야죠. 일단 뭐 영상이 또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와 쟤 뭐 좋은 라우트 탄다 돈 많이 번다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 생각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쉽게만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솔직히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.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더 느낀 거는 어떤 일이든지 저 돈을 저렇게 많이 번 사람은 예전에 많이 부러워만 했다면 지금은 와 저 사람이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이 일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을 알아보시고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뭐 월 500, 월 1000 이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에 대한 그 대가는 분명히 따라옵니다. 많이 힘들고 포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휴무를 쉬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쉬는 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작년에 조금 아내 쪽에서 상이 많이 났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못 갔어요. 네, 그 휴무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발인날은 일에 맞춰서 가졌는데 나머지 이틀은 못 갔거든요. 그럴 때 좀 참 많이 버는데 좀 많이 속상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떤 뭐 악덕 손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회의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. 막 욕을 한다든지 뭐 고객들이 네 고객이라기도 좀 그래 그 아파트에 별난 사람들 그 프레시백에 막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키우는 애완견에 변을 넣어둔 이래도 그때는 크게 뭐 그래 회의감까지 안 느껴 좀 짜증나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참 좀 아 내가 많은 것을 이걸로 인해서 얻지만은 아 얻는 만큼 또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걸 그때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하시고 준비하신 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서로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들 때 전혀 연고지 없는 그 경기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같은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내가 막 많이 혼내키기도 하고 좀 많이 스파르타로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 게 참 어찌 보면 지금 좀 마음의 한이 됐고 그리고 나야 뭐 좀 이런 험한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만 힘들면 되는데 이 일에 이제 자기가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고생하는 게 참 고마우면서 든든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많이 미안하거든. 일단은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많이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몇 년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확실히 약속 안 하는 거는 지금 느꼈던 이 고생의 대가는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꼭 보답하도록 할게.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이 시간들이 나중에는 웃으면서 추워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. 늘 고맙고 사랑해.